반갑습니다. 1월 20일 훈장기념 인사드립니다. 아직 시간 12시 안 넘었는데요. 오늘도 뭐 장전에 이미 평균 수익이 나와서 장을 좀 마감을 하고 녹화를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. 오늘 장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고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리듬을 탔으면 어쨌든 뭐 수익을 거뒀을 것 같고요. 이런 지금 인후보 이게 이제 전에 이렇게 떴던 종목을 항상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게 오늘도 이제 또한 종목 나왔었는데요. 이런 것도 또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근데 뭐 어떻게 뭐 봤으면 저는 이제 들어가서 이런 데서 이제 먹고 나왔을 건데 보지는 못했습니다. 이 돌아 나갈 때좀 봐가지고 오늘 했던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했던 건 이제 칼라리어스 그다음에 업트롬, 조사노, 그다음에 오발론, 아다미스 까지를 했고 나머지는 이건 금방 놓쳤네. 리니지하고 스텔라하고 엔도라 아키도, 피시테 이런 부분들 이제 좀 간중으로 보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지금 힘이 쭉 이렇게 상승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좀 힘이 안 나오네. 이 돌파하고 나면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저는 스톱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매매 안 하려고 합니다. 이게 아직 나와야 되거든요. 아직 힘이 안 나거든요, 이게. 아키도도 아직 힘이 안 나왔고 좀 지켜보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, 칼라디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전형적인 어떤 패턴들로 좀 많이 넘어가서 계속 먹고 있는데 얘가 이제 이미 떠서 시작을 했거든요. 7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전고 돌파할 때 여기에서 이제 눌림 줄때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먹고 나가고, 그다음에 눌림 줄 때마다 여기에서 먹고, 그다음에 또 여기서 먹었는지 여기서 들었나? 여기서 먹고 그다음에 또 왔을 때 여기 자리에 왔을 때 여기서 좀 먹고 또 이게 돌아 나갈 때좀 먹고 이렇게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. 이거는 워낙 100% 이상대의 어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먹었습니다. 이 같은 경우는. 그 다음에 압트롬 같은 경우는 7시에 얘도 이제 치고 올라서 눌림 줄때저 같은 경우 여기서 한번 먹고 또 돌아 나갈 때 먹고 이렇게 두번 먹고 여기서 선은 그어 있는데 좀 헷갈리네요. 했는지 좀 기억이 잘안 나네요. 많이 올라갔고 이거가 이제 눌림 줄때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또 먹고 들어가고 여기 뒷부분 여기를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기억은 좀잘안 나네요. 또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시간대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여기서 줄 거냐 여기서 줄 거냐 봤을 때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좀 내려와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먹었기 때문에 또 천천히 내려가죠.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. 조산호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 올라왔죠. 가감에 탁 눌러줄 때저 같은 여기 이제 묶어 들어가고 여기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얘가 짧게 묶어 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좀못 들어갔네요.
오발룬도 7시 얘가 치고 올라갈 때 중간에 한번 제가 눌렸을 때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나?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누를 때는 저는 이제 저기 여기서 먹고 다시 이제 디폰 못 봤다. 그 다음에 얘도 자리 그대로 왔네. 이거 여긴가 여긴가 한번 하긴 한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. 아다미스는 이거 눌릴 때 그냥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돌파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들어가고요. 나머지는 이거는 간종을 하다가 자리 안 와가지고 안 들어갔고 이것도 간종을 하다가 좀 놓쳐가지고 이런 거 놓쳐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것도 놓쳐서 못 들어가고 엔더라도 간종을 했는데 얘도 놓쳐서 못 들어가고 아키도 핀시트 힘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뭐다 먹었습니다. 그리고 차이나 내추럴 얘가 이해할 때 여기 조금 먹고 났습니다. 힘이 좀 밀어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안 줘가지고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먹고 나왔겠죠. 전일 눌림 주는 애들. 오늘은 이제 나왔던 종목 제 땅이라서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. 센시언이도 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서 쫙쫙 내리도 누가 탓할 수 없는 겁니다. 뭐 올라가는 것도 탓할 수는 없지만 전일 나왔던 거에 상승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약간 치고 올랐네요. 꾸준히 올라가네요. 이게 전고를 깨지 않으면은 이런 데서 이제 반등하는 거 계속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칼라들이 처음이죠. 이런 것들은 이제 치고 올랐고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온 거라서 여기서 아마 반등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이제 오르다가 다시 이제 내리는 식으로 하고 장전에 이미 좀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발론이 힘이 좋네요, 이게. 이게 힘이 좋네요. 오늘 이거 이 녀석이 좀 엄청 갈것 같은데. 오발론이 지금 엄청 갈것 같은데. 오발론. 헵토리움. 얘도 힘이 좀 살아나고 있고. 헵토리움. 엔드라. 핸드라 좀 그래 보고 그렇고 얘는 뭐 자리 조심해야겠다. 얘도 전혀 안 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피시텔 얘기에 좀 제가 좀 만약 했으면 간종을 계속 좀 보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거 넘었을 때 아키도 이런 종목은 항상 간종을 넣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은 어디서 슈팅이 나올지 모릅니다. 슈팅이 나오긴 나올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발론이 힘이 제일 세거든요. 오발론. 또좀 죽이려고 하네. 딱 눈에 띄는 건 이제 오발론이 좀 그래프가 좋거든요. 오발론하고 피스텔, 아키도. 이거는 그냥 좀 간종을 해서 이제 돌아나가는 힘이 천천히 이제 올라간다. 천천히 올라간다. 그러면 이제 끌고 가는 거고, 내리면 이제 신경 안 쓰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모발로는 지금, 힘이 좋거든요, 이게. 뚫고, 좀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좀 간종을 하시고, 오늘, 이 정도로 하고, 좀 마무리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세요.